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백조기입니다. 백조기 보셨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원투 낚시를 가갖고 아, 참 힘들게 마지막에 나온 녀석입니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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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냐? 와, 드디어 거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 한 마리도 못 보고 가는 줄 알았잖아. 니는 왠지 먹어도 되게 생겼는데. 냉식당을 하려고 냉장고에 옮겨놨는데 깜빡해보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냄새는 나진 않는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상한 거를 먹으면 되게 크게 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 냉식당은 여기까지 하고 가! 아니고 짜잔! 마트에 가서 백조기를 사왔어요. 뭐 제가 잡은 거랑 뭐 별반 크기 차이는 그닥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백조기를 무해야겠다는 이 신념으로 마트를 갔더니 다행히도 백조기가 있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원래 할라 했었던 백조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 만들려고 하냐면요, 약간 중국 음식 비스무리하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백조기 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마트에서 구입한 백조기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입에 바늘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백조기는 손질이 비닐만 치면 된대요. 일단 비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갱이 때 비닐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와우! 와우! 비닐이 무슨 팝콘처럼 튀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너는 왜 혀가 이렇게 덜룩 나와있냐. 들어가라. 손질 끝! 오늘 할 백조기 조림은 이걸 조림이라고 해야 하나? 응? 꼭 이렇게 생선 요리를 하면 저희 집 고양이가 저렇게 울었어요. 니 뭘까 해야.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요리가 일단은 조림같이 생겨서 조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조림이라 하기에는 조리는 게 없고 약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야 할 거는 조기를 쪄줄 거예요. 15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양은 냄비 쓰지 말라고 했는데 큰 냄비가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큰 냄비를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끓었어요. 두 마리만 할게요. 두 마리만. 아까 스텝바닥 나온 녀석 말고 두 녀석만. 야, 좀 크다니. 우리 집에 제일 큰 냄비인데. 이렇게 하고 미림을 한 숟가락 해갖고 이렇게 두 마리니까 두 숟가락 뒤집어갖고 오케이 앞뒤로 한 숟가락씩 아 뜨거! 하고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15분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조기가 쪄질 동안 고명이랑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에서 오늘 제일 핵심은 바로 요 파예요. 대파. 대파 중에서도 밑에 부분 이렇게 살짝 파를 잘라서 중간에 있는 야는 빼주고 야만 쓸 거예요. 요 연두색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야를 물에다가 담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아린 맛도 조금 없어지고 더 살아나야겠죠. 무슨 말이지? 파를 하나만 더 하죠. 왠지 파가 많아야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담가둘게요. 양조간장 4스푼 맛술 1스푼 올리고당 또는 물엿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다진 마늘 두 스푼. 이게 두 스푼이 될까? 난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 아, 물도 두 스푼. 아니, 맛은 이렇게 대충 때려 넣어야 맛있다니까요.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적셔준 다음에 아까 전에 썰어놓았던 파를 이렇게 얹어줘요. 아까 물에 담가놨잖아요. 물기를 다 빼고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바로 식용유를 뿌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백조기 중화 느낌 나는 조림을 완성했습니다. 무슨 맛일지 기대가 돼요. 아, 아까 전에 마지막에 식용유를 끓여갖고 부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대파의 향이 이렇게 조기로 싹 스며든다고 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엄청 많다. 찐다.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되게 담백해요. 양념도 딱 맞고 안 짜고 파 향이 어울려져서 되게 맛있어요. 아, 뭔데 왜 이리 부드러운데? 우와, 파를 요래 얹지가 양념에 살짝 찌그가. 생긴데. 우와, 진짜 맛있어. 파랑 같이 먹으면 파의 그 이제 살짝 알싸함과 그 파 향이 싹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벌써 한 번 다 먹었다. 요 백조기가 원래 이름은 보구치래요. 보구치. 보구치라고 하는 생선인데 백조기가 별명이래요. 저도 요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백조기가 7, 8월이 성기라고 하는데 제가 낚시했을 때가 9월 말쯤?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백조기를 낚시를 해서 안 잡아봤으면 이렇게 백조기를 요리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딱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백조기 중국 비스무리한 조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리고 요 백조기 보구치의 효능이 기력 회복, 회복 중에 있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A가 많대요. 눈에 좋은. 그래서 시력 회복도 좋고 뭐 눈 건강에도 좋고, 특히 저 약간 야맹증이 있거든요. 밤에는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밤 낚시하면 이렇게 잘 안 비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되게 좋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안비! 생긴 거는 약간 꼬량주 이런 거 한잔 하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제가 양념을 조금 씹이 안 해가지고 요거는 밥이랑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만약에 안주로 만들라 하면 좀 더 간을 씹게 하면 안주로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뜬금없이 원투 낚시에 나온 백조기 덕분에 백조기 요리를 해서 먹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요 레시피로 백조기 요리, 아, 원래 이름은 보구치 요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눈에 좋다니까 자주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앵식당에서 뵐게요, 선생님들. 아,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드세요. Always trouble chasing, I'm about that jet lag.